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벨라루스. 예,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벨라루스와 백개 노인다. 백개 노인은 이제 한자 말인데, 최근에 이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떴죠. 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서 협상을 개시한다라는 것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라루스를 보고, 백개 노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라는 게 있고, 백러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백러시아. 백러시아 사람은 이제 백러시아인. 그리고 백개러시아라는 것이 있다. 백개러시아. 백개러시아 관련된 것은 이제 백개러시아인 또는 백개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개 노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안 씁니다. 이제 한시대 전에, 썼던 말인데, 어쨌든 이 벨라루스와 백개 러시아, 백러시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라루스를 사진을 찾아보니 러시아 서쪽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 접하여 있는 공화국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하나였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의 시절의 공화국이 하나였고, 농업, 임업,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주민은 동슬라브계 벨라루스인. 수도는 민스크다. 면적은 이렇다. 근데 이 벨라루스를 예전에는 백러시아라고 했습니다. 백, 흰 백자를 써서 백러시아. 이것은 이제 벨라루스의 전 이름이다. 예전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뜻을 따지면 하얀 루스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라는 지금의 나라 이름은 벨라루스인데, 예전에는 백러시아라고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백개 노인, 노, 예, 길로자죠. 네, 아, 이슬로자죠. 네, 이슬로자인데, 러시아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개 러시아인을 이제 한자말로는 백개 노인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백개 러시아인을, 내 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벨라루스는 백러시아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백개입니다. 백러시아와 백개 러시아가 어떻게 다르냐.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백개 노인, 백개 러시아인,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러시아 밖에 거주하는 반볼셰비키, 반소비에트파 러시아인을 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918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 적군과 백군이 이제 싸우게 되죠. 적군은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고, 백군은 제정 러시아, 예, 제정 러시아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싸우다가 나중에 그 100개 러시아인들은, 백군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 후손들을 지금은 이제 100개 러시아인이라고 한다. 한자 말로는 100개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공주의를 내세운다. 알래스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다. 그리고 말로는 100개 노인 또는 100개 러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전부 러시아인만 통칭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민족 중에서도 이 당시에, 1918년 당시에, 적군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은 꼭 러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백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백아라고 한다. 아라는 것은 아라사를 줄임말이 되겠죠. 아라사. 영어로는 화이트 러시안, 에미그레 또는 화이트 에미그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러시아와 백개 러시아는 다른 말이다. 예. 정리를 하면 벨라루스는 백러시아를 얘기한다. 지금의 벨라루스는 예전의 백러시아를 얘기한다. 그래서 벨라루스 사람은 백러시아인이 된다. 근데 백개가 들어가는 것은, 백개가 들어가면 이것은 이제 백개 러시아인이다. 백개 러시아인은 어떤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벨라루스인, 러시아인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있죠.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도 백개 러시아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죠. 백개 러시아라는 사람, 그것은 없었고, 백개 러시아 사람은 있었다. 그래서 백개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어쨌든 백과 백개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괘자를 보면 오늘 이 괘자가 좀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예, 백개 할 때. 이을 괘자, 계통 괘자와 또 사람 인민이 들어간 멜 괘자 또는 글릴 괘자인데, 이게 사실 좀 쓰다 보면 좀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두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통이다. 계통. 체계다. 체계가 있다.
그리고 무슨 무슨 계열이다. 계열사. 계보를 잇는다. 계보. 직계가 어떻다. 직계. 그렇죠? 생태계가 어떻다. 할 때는 이 이을계자를 쓴다. 근데 수학에서 계수다. 그렇죠? 또 어떤 관계. 어떤 관계에 있다 할때 이걸 쓰고. 또 계장님. 뭐 과장 밑에 계장 할 때, 계장할 때는 이렇게 쓴다. 이 이을계자와 멜계자가 조금 낱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 맞추라 하면 한자를 지금 요즘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백계 노인이다. 백계 노인은 백러시아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예전에 1918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적군에 대항해서 사온 백군에 가담한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한그 백군 계통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다 나왔죠.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미국이다, 캐나다다 이렇게 도피를 했고 그 사람들의 후손을 일으키는 게 일컫는 게 백계 노인이다. 요즘 잘 쓰지 않지만은 뭐좀 과거의 자료라든지 또는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